안태욱 선수가 1루수고요. 이강혁 선수가 유격수입니다. 자, 저쪽 반대편에서 저희 코치가 헌고를 쳐주면 유격수를 맡고 있는 이강혁 선수가 송구를 받아서 2루수에게 토스를 해주고 2루수가 1루로 송구하는. 자, 총 몇 개의 타구가? 4개입니다. 총 4개의 타구. 자, 연습. 네, 깔끔하네요. 네,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지금 이제 그 나눈 수비양. 네. 나눈 수비양. 네. 바로 먼저 그 유소년부터. 네. 유소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천구 리틀 야구단의 이강혁 선수, 안태욱 선수. 아,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격수 2루수로 플레이되는 6사점 플레이죠. 2.81. 자, 두 번째. 깔끔하네요, 폼들이. 역시 리틀력. 3.2. 자, 4.63 플레이로 받겠습니다. 2.82. 자, 나왔습니다. 2.95. 2.95. 평균 2초대 예, 끊고 있습니다. 리틀 선수들. 역시 리틀 야구 선수들이라서 폼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잠깐만요, 우리 선수들. 어떠세요? 잘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생각했던 초가 안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생각했던 초가 몇초요? 2초 1대. 2초 1? 네. 아, 연습할 때는 그렇게 됐었어요? 아, 그 정도 빨리 나오죠. 아무튼 앞으로 계속 야구를 잘 해서 훌륭한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넵. 그리고 앞으로 우리 홈베이스볼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팀은요. 네. 그 엘리트들만 전문으로 레슨하는. 네. 그 레슨장 팀입니다. 아. 네, 저기 빨간 모자 쓰신 분이. 두 분 다 그럼 선출인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 쓰신 분이 쇼케이. 네. 네, 투수 출신. 아, 네. 그리고 위로 조업회관을 담당하시는. 네. 두 분의 전함이. 두 분 다 그럼 선출인가요? 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점수를. 네네. 1점씩 마이너스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 감점을 하고. 네, 시작한다.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선출에 대한 페널티인가요? 그렇죠. 선출. 아, 선출에 대한 페널티. 김수인 선수. 김수인. 임종혁 선수. 네, 두 분 선출이시고요. 선출 페널티가 있어서 1점씩 감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643 플레이입니다. 643 플레이.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2.29. 두 번째. 포구. 2.16. 2.49.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 김수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지금 방금 이제 그 대회를 마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 마지막 게 좀 아쉽게 했어요. 마지막 거 이제 제일 빠르게 한번 해보려다가 공이 안 빠져서 너무 욕심이 지나셨습니다. 아까 게임 연습하실 때 글러브를 조금 탓을 하시던데. 네. 원래 장비빨이 좀. 야구는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저번에 그 저희 그 수비. 네. 연습할 때. 네네. 레슨할 때도 한번 참석해 주셨고 특히 대표님께서. 네. 저기 유소년들이 있는데. 네. 앞으로 좀 이렇게 야구 길을 가야 될 때 그런 것들을 좀 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좀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어렸을 때 연습을 하면은 이제 성인 돼서 이제 힘이 붙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내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기본기. 좀 무시하지 말고. 네.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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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인 선수. 네. 아, 임종혁 선수. 네. 선출이시죠? 네, 저는 선출이고 이제 쇼케이에서 야수 코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저희가 특별히. 네. 유소년 수비를 왔는데 유소년 리틀 야구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로 올라가야 될 텐데
학교에 올라가서 어떻게 학교 생활하고 그런 거 좀 지도 편달을 해주신다면은? 요즘 선수들을 보면은 이제 기술 훈련할 때 너무 이제 화려한 걸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기본기를 먼저 갖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려한 플레이라든가 이제 뭐 응용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면은 그게 훨씬 더 선수들이 발전하는데 이제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예. 처음부터 화려한 거 하려 하지 말고 기본기부터 이제 착실히 연습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의 모 선수가 생각이 나네. 갑자기 기본기 말씀하시니까. 네, 오늘 해보신 소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단은 너무 재밌었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지도만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좀 옛날 생각도 나고 좀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준비 없이 왔다가 땀 흘려가지고. 아, 네. 네. 간만 하니까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저희 그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그 엘리트 선수를 많이 양성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간단하게 홍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투수 파트는 제가 이제 맡고 있고, 야수 파트는 이제 임병호 코치가 맡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양재동에서 이제 군포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이제 시설도 뭐 200평 규모의 이제 트레이닝장도 따로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뭐 공이 빨라지고 싶다, 뭐 방망이 잘 치고 싶다 하시고 싶은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쇼케이에 많이 찾아오시면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트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엘리트도 하고 사회인하고도 하고, 예, 네,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군포로 이제 이전을 하셔서, 네네, 재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9월 21일 날 월요일부터 이제 오픈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네, 연락처 밑에 연락처를,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다음 카페 주소, 여기 인스타그램 주소 다 나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쇼케이 김승인 대표님, 임정혁 코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신가요? 네, 김상철 선수가 1루수, 이정훈 선수가 유격수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얼마나 하셨나요? 시험이 좀 안 됐어요. 7년 정도요? 17년. 17년. 네. 두 분 다 15년 이상의 야구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출전, 뭐, 물론 우승이 목표시겠지만, 방금 전에 이제 선출 선수들이 플레이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뭐, 저희 실수만, 플레이하는 거죠, 저희도. 실수만 안 하면 승산이니까. 네. 지금 평균 한 2.5초 정도 나왔거든요. 몇 초 정도 예상하십니까? 해봐야겠습니다. 어차피 선출팀이 마이너스 1점씩을 지금 먹고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리한 구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몸이 다 푸셨나요? 네네.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5! 네. 2.36! 463 플레이로 2.49 마지막 플레이 아까 뭐 해보는데 안돼 2.43 2.43 지금 평균 한 2.4초에서 5초 때가 나왔는데 처음에 목표로 하셨던 게 2.4초 때였잖아요. 만족하시나요?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우리 동생분이 동작이 너무 커요. 동생이에요? 네. 플레이를 하시면서 지금 리틀 팀이 먼저 했고 선출 팀이 했고, 네네, 지금 일반인 처음이신데, 이 플레이를 하시면서 우리 리틀 하는 친구들도 봤고 선출들도 봤는데, 네네, 폼이 그렇게 쏙 비교가 안 느껴질 정도로 좋거든요. 플레이 자체에 대해를 즐기셨다고 했는데 즐기셨나요? 네, 즐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계속 야구를 해 가시면서 홈베이스볼에서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클럽에서 사회인 야구도 레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홍보할 거고요. 네. 저희도 이제 저희가 회사 팀이에요. 아, 네네. 팀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운 가이즈의 영업 과장을 맡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 팀 널리 알 수 있게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홈그라운드에서 수비 코치를 맡고 있는 변진환 선수 그리고 최호림 선수, 이렇게 두 명의 키스터 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전하시게 된 소감부터 한번. 일단 뭐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 주최하는 난수비양을 당연히 우리 직원인 변진환 키스터 코치하고 저하고 일단 자리가 없지만 운영이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네. 일단 저희는 상품과 함께 없이, 네, 일단 홈그라운드 출전의 의미죠. 네,
명예를 걸고 네. 열심히 할. 근데 명예를 건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변진환 코치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쇼 출신 아니겠습니까? 왕년에 잘했다는데 네. 왕년에 어, 지금 뭐 앞서서 물론 선출팀 그 우리 그 쇼케이 팀도 있었지만 아, 상당히 기대 기록이 기대되는데 목표 기록이 몇 초 정도 예상하십니까? 2.15. 2.15. 팀이 굉장히 아닌가? 네, 근데 아 1호 그런데 이게 이제 기록을 강창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이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최유림 총괄이사님? 어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48입니다. 48. 네. 변진환 코치 10살 어린 38입니다. 아. 후덕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열심히 한번 네. 해보도록 하고. 2.15를 한번 도전을 해보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몸 푸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플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컨. 와! 야! 홈런! 우유카다다 우유카다. 됐어 됐어. 아! 형 그거 안 잡아 그거 안 잡아. 야 하지 마. 2.26, 아 2.62. 자, 463. 와, 엉망진창이네요. 엉망진창이에요, 아주. 아, 듣도 보도 못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진환 코치. 아니, 왜 공을, 지금 공을 너무 빨리 뽑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실책이 나오네요. 너무 의욕이 가다가. 의욕 가다가 아니고 기본 실력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자, 어, 플레이. 헐! 야! 어, 방송 분량 오늘 상당히 잘 나오겠습니다. 네, 플레이! 2.75! 나이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서, 아, 오다 그래도 잘했는데, 이게 이제 과도한 이제 운주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쇼케이 대표님이 보셨을 때 네. 지금 우리 그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변진환 코치가 네. 한때 그래도 청소년 국가대표 아 정말 잘했습니다. 수호 다녔었습니까?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선배인데 야구 정말 잘했어요. 지금 같은 플레이를 고등학교 때 저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 아니죠 완전 딴 사람이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선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는데 네. 아 그때는 정말 잘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동네하고 수준 돼갖고 네. 지도자의 길을 이제 걷는 거니까 네. 네. 충분히 아 뭐. 지도자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쵸, 이 정도는 그쵸, 그냥 감안하고 올 수 있다. 그렇죠. 네. 아. 안 했으니 네. 네. 손가락 자체가 이제 손가락이 세 개 이제 닭발. 저희 흔히 공 잘못하면 닭발이라고 하는데 네. 닭발스러워 네. 잘 봤습니다. 네. 아. 네. 세 번째 팀은 유승민 선수, 김병선 선수의 플레이군요. 아, 두 선수는 야구를 상당히 오래 같이 했던 사이고요. 우리 김명선 선수는 중학교 때까지 야구를 진행을 했고 우리 유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회인 야구를 한 지 지금 약 한 10년 정도 됐나요? 자 본인 소개. 네, 사회인 야구 13년 차 유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유승민 선수. 선수 경력은 없으신 거죠? 예. 순수 아마추어. 네. 네. 네, 사회인 야구 10년 차 김병선입니다. 엘리트 체육 아, 야구 경험이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때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 오늘 게임 출전하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꼴등만 안 할 각오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꼴찌는 방금 전 팀이 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그 수석 코치님하고 아이고 총괄이사님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또 다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또 다른 멋진 그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망이다 진짜. 수고하면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3! 643 두 번째 플레이. 68! 68! 자, 세 번째 463 플레이. 3.08! 69! 69! 아니 지금 기록이 세 번 3초를 다 넘었고 딱 한 번 2.69가 나왔거든요? 본인들 평상시 플레이가 이렇지는 않잖아. 아 오늘 한 더 잘한 거고요? 원래
저희 사회인 야구는 4초 때만 던져도 다 아웃 시켜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충분히 아웃을 네.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뛰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어렵네요. 김병 선수는 어떻게 그 오늘 파트너 분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아유, 면목이 없습니다, 승민 형님께. 네. 아, 이분께요? 예. 이분이 당신께 면목이 없다고? 좋은 그림 만들고 싶었는데, 확실히 네. 네. 벽은 높은 것 같습니다. 아. 막차.